네, 오늘 하루의 흐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5개 준비해봤어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은요, 아무래도 유럽에 대한 우려감을 가장 먼저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존 위기가 또다시 부각됐습니다.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마지노선 7%를 또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투자 심리야 뭐 말할 것도 없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팔자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이거 과연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짚어봐야 될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서 어느 정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건설주에게는 분명히 이득이 될것 같은데 시장은 전혀 화답을 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서 뭐 호재로 작용할 만한 거리가 안 됐을까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속속들이 들려왔던 이런 이슈였고요. 그리고 예, 방어적인 성격 속에서 또 통신주도 괜찮았는데 농업주 이거 좀 집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곡물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한 개만 좀 볼까요? 옥수수 가격 나오고 있네요. 주간 단위로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밀려나고 있는데 혹시 월간 단위 준비되면 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옥수수 가격은 지난밤에 약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긴 흐름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선물 가격이 말입니다.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오늘 그런데 특징주로 올라오긴 했는데 대부분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약세로 밀려났거나 보시는 것처럼 1에서 2%대의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5, 6%씩 뛰었던 그런 종목들이 말입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앞으로도 농업 관련주에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작부터 참 쉽지가 않았던 오늘입니다. 자, 장에 대한 분석 확실하게 하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 좀 차곡차곡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 한승호 차장께서 오늘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최고 저점에 비해서는 조금은 올라온 채 마감이 됐는데 이거 좋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나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오늘 하루 장만 놓고 볼 때는 그래도 자생력이 좀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됐고, 전반적으로 유로화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 아주 그 최악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은 안 나타났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유럽 쪽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변수에 굉장히 휘둘리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일단 뭐 장기간에 걸친 어떤 전망을 놓고 이제 투자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스페인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다가 이제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오늘 시장도 좀 타격을 받았던 건데 이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지금 구제금융 자체는 어차피 뭐 일부 은행들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예. 아, 전면 전면 전면적인 이제 구제금융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ESM으로 준비된 자금 5천억 유로로도 사실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은행들에게만 이제 적응이 되는 이런 자금 지원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저께 스페인 문제가 지난 주말 스페인 문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가 7.2%를 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사실 유로화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스페인 문제가 이현 상황에서 더 확산되는 상황은 유로화 자체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 유로화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로까지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런 변수에 의해서 더 밀려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1780선 이 부분이 지지되느냐 안 되면 더 위험하다 이런 기준으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저점을 글쎄요 의미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어느 정도로 더 열어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밸류에이션 배수 자체는 1년 후에 예. 이제 상장사들의 어떤 수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도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되면서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즉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2000년 이후에 히스토리컬 데이터로 봤을 때 뭐 PBR은 0.8 몇 배, 뭐 퍼는 뭐 9배 뭐 이런 이하로는 간 적이 없다. 이런 네. 식의 이제 추정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위험성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이 좀 더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이런 구도가 맞지 않느냐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주식시장을 비롯한 이런 금융시장은 유동성의 어떤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라든지 각국 정부가 기민하게 현재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아직 시장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수가 밀리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잘한 선택을 한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참 언제 돌아올지도 걱정이고요. 수급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흐름 자체는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도 뭐 벌써 일부 선물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정리를 했다고 해도 4만 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잔존한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전면적인 매수세로 돌아서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마지노선으로서 이제 연기금의 역할을 좀 더 기대하는 이런 정도의 분위기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대외적인 악재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만 수급적인 논리로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접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수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악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부 변수가 좀 더 개선되는 추이 또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좀 더 증가하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신 후에 본격적인 대응을 취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아직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속단하기는 그것도 뭐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중국 쪽 이슈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어서요. 뭐 GDP 성장률이 7.4%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를 위축됐던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좀 우려가 될 만한 요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중국 당국이 그 경기 전망을 그러니까 경기 목표를 이제 7.5%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역대로 경기 흐름이 그 이하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뭐 7.5%다 그러면 항상 8%를 넘었고 8%다 그러면 뭐 9% 심지어는 10%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7.5%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리스키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이 이러한 위험 요인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진짜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미국이라든지 서구 제국처럼 뭐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 이런 식의 레토릭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적으로 경기와 관련된 모든 결과와 책임은 당국이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대응이 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리스크 요인 자체로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DTI 관련 이슈도 체크해 볼게요. 정부가 이제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그런 이제 언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DTI 규제가 완화되면은 이제 대출을 일단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요인이 일단은 생기는 거니까 건설주들이 괜찮지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하고요. 오히려 밀려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 뭐
이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좀 더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현 시장은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신용을 좀 더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세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어떤 시장,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들의 어떤 그러한 그 신념이랄까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상당히 좀 나오기가 좀 힘들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국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감소하는 양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주택에 투자를 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DTI 규제가 뭐 어떠한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주택 경기 자체에는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몇 달 전이었나요? 그 부동산 규제 관련 내용들 나왔을 때 알맹이가 빠진 그 대책들만 나왔다. DTI에 손을 대야 된다. 그래야지 건설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 DTI 규제 완화시킨다고 해도 뭐 시장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럼 건설주도 일단 손 놓고 좀 나중에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지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지금 뭐 보도 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있는데 예. 사실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제 루머만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국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을 좀 떠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제 뭐 확정된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이제 투자하기에는 시장 자체 분위기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직 반응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일정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이준희 앵커 만나고 오시겠습니다.